우리나라의 국은 좀 어때요? 나라가 좀 시끄러운데 TV를 틀면은 맨날 그냥 좋은 소리보다 나쁜 소리 있고, 근데 지금 보면 와 한숨밖에 안 나지. 한숨밖에 이러다 망한다. 자꾸 이 상태로 가다 보면 몇 년이나 갈까. 이 정권이 바뀌지 않든지 진짜 뭐가 개벽이 되지 않으면 금전 때문도 그렇고 주변에서 자꾸 치인단 말이야. 중심을 잘 서줘야 되는데 중심을 못 서주니까 나라가 진짜 망조가 되는 것 같아요. 망조가.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? 선생님. 바뀌어야지.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안 돼. 서민이 죽는 거거든. 서민이. 밑에는 더 죽는 거고 중간을 지금 다 깎아 내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나야지. 이거잖아. 이건 세금만 뜯어가지 뭐 해주는 게 없잖아. 나라에서. 그러다가 진짜 내년에 또 재앙이 또 와. 저러다 보면 또 병이 또 돌지. 하늘이 노하지 지금. 바뀌려고 하면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? 정권이 바뀌어야지. 이 상태로 가다가 끝이 안 좋다 그래. 바뀌길 바라고 있죠. 바라죠 저는.